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공익 채널을 선정합니다. 네, 내년에도 일자리와 육아, 그리고 교육 관련 채널들이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방통위에 나가 있는 한창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 기자.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채널을 방송 제공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공익 채널 선정이 막 끝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2013년도 공익 채널로 총 9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 분야에서 전문적인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직업방송과 육아방송 등총 3개 채널이 선정됐습니다. 과학문화진흥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아리랑TV, EBS 플러스 등총 6개 채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확보와 시청자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매년 9개의 공익 채널을 선정해 오고 있는데요. 공익 채널로 선정이 되면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와 위성 방송 사업자는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공익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 채널의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이번 공익 채널 선정을 두고 심사위원들이 많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매년 시행되고 있는 공익 채널 선정을 2년으로 연장하고 신생 방송 사업자의 공익 채널 진입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년 늦어지고 있는 채널 편성에 대해서는 공익 채널과 같은 경우는 편성을 빨리 확장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